자, 오늘 7월 2일 화요일인데요. 신한선 델타의 경우엔 오늘도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신한선 델타의 경우엔 제가 지난 2월 21일,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을 앞에 두고 무조건적인 폭락 흐름이 날 수밖에 없으니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지며 -5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상승 초기 자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매도해라, 앞으로 반등 흐름이 단계적으로 나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라고 이 점 또한 분명히 강조해드렸는데, 현 위치까지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70% 이상의 하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셨을 거예요.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려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줘야 되고 이렇다 할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번 폭락 흐름의 3분의 2 정도인 박스권 상당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LK99 관련 재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 점 또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신고가 자리까지의 돌파름을 이끌었던 LK99라는 재료는 확정되지 않은 재료였고 초전도체 물질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단순 기대감이 지난 신고가 자리까지의 돌파름을 이끈 것이라 이렇다 할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닌 단순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는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만의 즉슨 앞으로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은 여태까지 하락 추세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시 나올 수 있지만 현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상승 초기 자리인 4만원 구간까지의 폭락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그래서 신선 델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4만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우리는 무조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가 이 점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이 복구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진 뒤에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려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왔고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세력의 투매 흐름이 고점에서 나왔으며 더 이상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남아있지 않은 종목의 경우엔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4개월 전에 신선 델타가 마지막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이때 가격이 18만원 부근이었는데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시점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신선 델타 특급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도 바로 시세를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 마음이 신성 델타 테크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도를 할 생각이 없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조만간 흘러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상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지난 2020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상성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고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전부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박스권 중간 구간인 10만원 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에 관점, 손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을 최소화시키시고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시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주식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면 여러분들의 손실만 커진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가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하신 다음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할 이 땡땡 매집 종목 바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67에 웹번호로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신성 델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이 단순 기술적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손실을 크게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종목,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애초에 지난 2월 21일 신고가 184,8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184,000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난 2월 21일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신선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나올 단순한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하시고 제가 꼭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67에 웹번호로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해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고 다시 추가적인 낙폭 흐름 나오면 이전엔 -90%의 깡통 계좌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67에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